하라고. 못 믿겠지. 하지만 진짜 내가 나라야. 왜 만화에서 변신 많이 하잖아. 나도 그런 거야. 지금 나랑 장난해? 내가 만화하고 현실도 구분 못하는 바본 줄 알아? 당장 경찰 부를 거야. 아, 안 돼. 안 돼, 대안아.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내게 숙제 보여줄래? 제발 좀 보여줘. 너만을 기다렸잖아. 숙제 좀 보여줘. 숙제소? 셜록홈 즈께서 말씀하셨지. 본다는 것과 관찰하는 것은 다르다. 한 방울의 물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추측할 수 있다. 어떻게 그걸... 내가 진짜 나라야. 방대야, 제발 믿어줘. 어? 이 밴드... 아, 맞아. 이거 너가 붙여준 거잖아. 나 엊그제 넘어져서 무릎 다쳤을 때. 아, 그래. 이것도 보여줄게. 이게 메이크업 다이어리야. 이 안에 눈 화장품으로 변신했거든. 그럼 몇 시간 후에 마법이 풀려. 원래 그랬는데... 이상해. 여기서 신호가 잡힙니다! 경찰? 너 핸드폰 켜져 있어? 얼른 꺼! 나라야, 밖으로 나가자. 계속 여기 있음 위험해. 경찰 있는데 나가자고? 누나, 나 데리러 왔어? 응, 대현아, 엄마가 빨리 올. 아, 뭐야 그런 거? 안 계신 거 맞아? 엄마 아빠 할머니 댁 가셔서 내일 저녁에 오실 거야. 아, 쓰레기방이다. 쓰레기라니, 다 내 보물들인데. 아, 뭐야 이건? 오마이갓, 내 발길이 버스 되잖아. 빨리 대책이나 생각하자. 아, 알았어. 왜? 지금 마법이 풀리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한번 자세히 보려고. 아, 이것도 들어있었어. 사용설명서? 응. 근데 별거 없어. 별거 없다니까. 어? 이거 글자잖아. 뭐라고? 욕심은 모든 악의 근원, 아름다운 또한 지나치면 독이 되리니. 당신은 영혼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 뭔 소리야? 경고야. 뭐? 마법으로 변신하면 원래 자신의 모습은 없어지는 거잖아. 하지만 원래 금방 돌아왔단 말이야. 너무 빨리 돌아와서 화장을 좀 더 하면 변신 시간이 늘어나고. 바로 그거네! 욕심 부리지 마라. 즉, 화장 덕질 하지 마라. 근데 오늘 아침엔 화장도 안 했는데 변신했단 말이야. 전날 화장을 잘 안 지웠으니까 그렇겠지. 화장은 원래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몰라? 그럼 나란 이제 영원히 없어진 거야? 대안아... 잠깐만, 잠깐만.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이 메이크업 다이어리 주운 거라 했지? 응, 재활용 쓰레기에서. 그럼 또 누군가 썼던 건지도 모르잖아. 그런가? 찾아보자. 인터넷에 누군가 올렸을지도 몰라.
처럼 밀려와 주여오는 숨 It's killing me 떠나버린 상처가 깊어지잖아 자꾸 와려와 우리 오지요 아이고 아이고 나라야 아. 나야, 너 지금 어디 있니? 찾았다! 뭐? 찾았다고! 뭐? MD의 저주야. 뭐, 저주? 응, MD 메이크업 다이어리. 인터넷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떠돌고 있어. 특히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은 말이야. 1987년 9월 미국 뉴욕 패션계에 혜성과 같이 나타난 모델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니셜 M. 그녀의 신비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매력은 순식간에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당대 이름을 날리던 슈퍼모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런데 잠깐! 당신을 어린이 유괴범으로 체포합니다. 네? 유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그녀가 6개월 전에 행방불명된 12살짜리 소녀 모니카의 유괴범으로 체포된 것이다. 그녀의 소지품에서 모니카의 뭐야, 물건들이 나왔고 이거 뭐야 이거? 이거야? 모니카 주변에서 그녀를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있었다.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그녀가 왜 어린이를 유괴했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모니카예요. 마법의 다이어리로 변신한 거예요. 그거 나랑 똑같잖아. 모니카가 모니카의 유괴범이 된 거야. 근데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 결국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나 봐. 뭐? 무기징역? 들어가! 아, 전 범인이 아니에요! 풀어주세요! 진짜 아니에요! 조용히 해! 그리고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또다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감옥 안에서 모델 M이 홀연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행방불명되었던 소녀 모니카가 나타난 것이다. 우와, 드디어 돌아왔다! 메이크업 다이어리가 다른 사람을 선택했어! 마법이 풀리긴 한 거야? 몇 년 만에? 하지만 모니카의 말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 유괴 충격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받고 나중엔 정신병원으로 보내줬다나 봐. 나 어떻게 돼야 하나? 너무 걱정 마, 나라야. 그래도 방법을 찾은 것 같으니까. 뭐? 모니카가 말했잖아. 마법 다이어리가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고. 그럼 이게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야? 나도 내가 발견한 게 아니라 선택된 거라고? 이런 귀찮은 일은 한도 못해. 고블린 상어, 벌코드 자체, 블록피쉬. 에이씨. 아, 맞아. 나도 내가 주워온 게 아니야.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고 왔는데 바구니 안에 들어있었어. 그럼 됐네. 다시 재활용 쓰레기로 갖다 버리자. 다른 사람을 선택하면 네 마음도 풀릴 거야. 아, 진짜? 아, 그럼 빛나는 영혼이 사라지는 거야? 차경 오빠, 차경 오빠한테 아직 작별 인사도 못 했는데. 아! 차경 오빠! 나 알아? 우리 학교? 아, 아니요! 걔는 빛나는 스타일이야. 이름은 뭔데? 빛나! 오빛나요. 예쁜 이름이네. 오빠 이름도 좋아요. 사랑한다는 말해요.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너 뭐 하는 거야? 타격 오빠? 빨리 꺼. 이것부터 버려야지. 대안아, 나 잠깐 나갔다 와야겠어. 뭐? 잠깐이면 돼. 금방 인사만 하고 올게. 야, 위험해! 빛나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아까 대표님한테 다 들었는데 혹시 나 때문이야? 네, 자경 오빠 때문이에요. 빛나야, 안 돼. 그러지 마. 넌 데뷔 기회를 잡아야지. 꿈을 이뤄야 하잖아. 오빠, 나 꿈 없어요. 뭐? 연예인이 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데뷔도 관심 없고. 근데도 내가 연습생이 되고 기획사 앞에서 얼떤거린 건. 빛나야. 빛나 이제 여행 갈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려고요. 여행? 갑자기 무슨 소리야? 원래 가려던 거예요. 꼭 가야 하는 여행이고요. 어디로 가는데? 비밀. 어? 집에서 문자 왔다. 또 엄마 잔소리. 뭐? 저 집에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만 갈게요. 안녕. 사경 오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멋진 사람이니까 언제나 화이팅! 잠깐만, 빛나야. 안녕, 자경 오빠. 영원히 안녕. 빛나야! 빛나는 나라! 내일 마지막 회 공개!